안녕하세요. 성우지망생 현희입니다. 카피탁 게임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 뭐지? 좋은 전형입니다, 손님. 뭐지? Man in Black에 나온 요원처럼요. 안녕하십니까. 연방이민 규제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줄여서 파이어라고 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외계인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파이어는 외행성에서 온 불법 이민 외계인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간주합니다. 혹시 외계인이라고 간주할 만한 생명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닐 말하는 건가 보다.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우주인 슈트를 입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건 상당히 이목을 끌만한 의상이네요. 불법으로 침입한 외계인이라면 조금 더 주변 환경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걸 잊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이목을 덜 끌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희가 거짓 증언을 입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외계인들은 그래도 고등생물이니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파이어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드시고 싶은 음료라도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들어가시는 길 조심히 가십시오. 그래도 주의해서 다니셔야죠. 네.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네요. 물 소리. 아, 같이 왔네. 아, 좋은 저녁이에요, 현이. 여. 안녕하세요. 아쿠아양, 그리고 워터양. 두 분 다 일 끝나고 오신 건가요? 여기서 만나기로 해서요. 같이 들어온 건 우연의 일치랍니다. 뭔가 주문하시겠어요? 먼저 주문할래요? 아니요, 먼저 주문해요. 좋아요. 민트가 듬뿍 들어간 녹차 한 잔 주시겠어요? 민트가 잔뜩 들어간 무슨 맛일까? 되게 싸할 것 같네. 마라케시. 주문하신 특별한 음료들이요? 굉장히 신선해 보이네요. 저는 이 음료의 원산지의 이름을 따서 마라케시라고 부릅니다. 모로코에 있는 마라케시 말인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차를 사랑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한번 마셔보죠. 우와.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기운을 북돋우는 맛인데요? 왜 사람들이 차를 마실 때 모로코를 언급하는지 알 것 같네요. 모로코가 차로 이용하는 건가요? 머틀량은 어떠신가요? 바로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그러죠. 테타릭으로 할게요. 예? 테타릭? 테타릭이 오죠. 없는데? 아, 저도 이걸 보고 진저라떼가 마셔보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아직 커피가 안 들어갔으니까 마살라짜이로 드릴까. 아무튼 생강 진액에 꿀 조금 넣고 우유 넣고 계피가루를 뿌려서 먹으니까 되게 목도 좋고 목에도 좋은 것 같고 일단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좋더라고요. 다 이렇게 마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테타릭을 검색해봤는데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에서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핫 밀크티와 유사한 음료라고 하네요. 그러면 차에? 차니까 우유가 들어가고
우유꿀차 아니고요. 뭐지? 밀크티인 것 같은데? 이거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겠는데요. 주문하신 테타릭 대르네요.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요, 제 예상보다 나아서요. 아, 혹시 2층 아쿠아가 차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추천해줬나? 뭔가 품격 있는 맛이에요. 전내 맛이라고 가야만 마실 수 있는 테타릭처럼 말이죠. 칭찬 감사합니다. 제조법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몇 년 전 동남아시아를 여행다녔죠. 그럼 그 제조법을 말레이시아에서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넷의 비디오에서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은 어떻게 되어가세요? 똑같죠, 뭐. 지쳐요. 하지만 당신과 당신 팀원들 덕분에 한동안 멈춰있던 일에 진전이 생겼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이렇게 저희의 연구가 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보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연구를 발표한 지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말이죠. 당신의 도움이 있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밤샘 작업을 해야 해요. 게임을 런칭하려면 모든 게 방학 시즌 전에 끝나야 하거든요. 아, 휴식을 취하는 걸 잊지 말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지만 분명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경영권이 있는 나으리들께서 신경이나 쓰시는 말이죠. 그래, 이런 말만 늘어놓곤 하죠. 야근은 필수가 아니야. 가서 가족들 보고 휴식 취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선택적 야근 옵션을 풀어놓는다는 건 결국 은근히 선으로 장난을 치겠다는 소리죠. 어차피 다들 회사에 남아서 일할 텐데 말이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집에 가면 다른 동료들에게 미안해지니까요. 죄책감이 들죠. 저도 너무 공감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요. 네, 맞아요. 죄책감이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적어도 당신의 직업정신을 변모시킬 수 있는 말이라든지. 슬프게도 저는 그 상황에 대해 말을 덧붙일 입장이 아니네요. 저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쓸데없는 일까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업계의 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최애 시리즈가 그런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저를 여전히 슬프게 만들죠. 미안해요. 제가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네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아쿠아. 그렇게까지 나쁜 업무 조건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장은 지급받거든요. 건강보험, 보너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미 다들 적응이 돼서요. 그러니 제 걱정은 하지 말아요. 알겠죠? 건강하지 못한 업무 환경에 길들여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기 힘내요. 그리고 기억해요. 당신의 연구가 저희를 많이 도와줬어요. 당신 덕분에 나머지 개발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그나저나 그쪽 게임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실은 제 게임에 대해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올해 맥스페스트에 전시하려고 신청했던 게 뽑혔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뭐가 문제예요? 거기 참석하겠다고 담당자분께 아직 말을 안 했어요. 왜요? 간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요. 다른 인디게임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전에요. 저 확신이 안 서요. 마음에 걸리는 게 뭐죠? 비용? 부스는 인디게임이 대상이면 무료로 제공돼요. 그럼 문제없네요. 게다가 시애틀에서 열리는 행사잖아요. 여행 경비나 숙박비를 걱정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완전 황금 티켓이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는걸요. 추천 프로세스를 통과하신 거 맞죠? 그 정도면 퀄리티는 보증받은 거나 다름없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배심원들도 해당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거고요. 베테랑 기자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 게임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맥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할 거예요. 풀메탈 컴플렉트나 더 큰 게임들을 기대하면서요. 아시다시피 모든 게임은 각자의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시장은 인디 쪽일 거고요. 사람들은 무엇이 출품되는지 대충 예상을 하고 올 거예요. 게이머들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만약 비평가들이 부스에 찾아오면 어떡하죠? 제 작품에 대해서 나쁜 말을 늘어놓는다면, 아니면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이건 전시회지 인터넷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훨씬 착하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터넷을 보면 참 현실에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어떻게 저렇게 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남길까 싶은 말이죠. 게다가 행사 내내 계속 혼자 있을 거고요. 그건 확실히 문제이긴 하네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이미 충분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을 나흘 연속으로 한다는 건, 제 아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기요. 네? 마침 그 시계 제 일정이 비어있거든요. 오, 마트. 있는 스케줄도 미룬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있어주려고? 만약 맥스 당일날까지 제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요. 행사장에 같이 가도 있게요. 에?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설사 신혼날 일이시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내버리지 마세요. 시식을 취하시거나 하세요. 그닥 힘들 것도 없는걸요. 안 그래도 맥스에 가려고 했었어요. 출품자 전용 배지도 받을 겸해서요. 머티시 회사의 부스는 어쩌고요? 그건 신경쓰지 말아요. 참가할 사람이 수백 명은 되니까요. 이번 행동 그냥 넘긴다고 하면 돼요. 멋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 같이 가드린다니까요. 당신이 좋든 싫든 같이 갈게요.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연은 뭘로 할 거예요? 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요. 시연용 빌드는 준비하셨어요? 시연용 빌드요? 설마 게임의 풀 버전을 시연할 생각은 아니시죠?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시연용 빌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가지 제시해드릴게요. 지금 그 게임 가지고 계세요? 제 폰에 있어요. 차라리 그냥 빌드를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다 받았어요. 자, 어디 보자. 도와주네. 태연가? 레이첼이네? 안녕하세요, 레이첼 양. 안녕, 현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연습하느라 조금 지쳐서.
곧 콘서트가 있으신가 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일 공개될 예정이거든. 다음 주에 코첼라에서 공연할 거야. 아직도 새로운 가수들을 섭외 중인가 보네. 이렇게 늦게 발표하는 건 주로 백업들이지. 아,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이죠. 야호! 그리고 이 몸은 굉장히 신나 있다는 말씀. 이를 달콤한 특제미로 축하해볼까요?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어요? 달콤한 코코아로. 달콤한 코코아? 우유 꿀? 굉장히 맛없어 보이는데? 뭐지? 달콤한 코코아. 이건가 보다. 아, 이미 만든 적이 있었네. 코코아, 꿀, 우유. 좋아할 것 같아. 초코비 밀크. 음료 나왔습니다. 참 예쁘다. 그리고 달콤하고 따뜻해. 엄청 마음에 들어. 만약 뭔가 더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고마워. 힌트 메시지가 뜨는 로딩창을 제외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세요. 네? 유저들의 게임 경험을 해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반응이 좋다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화면에 시간을 띄우기 싫으시다면 뭔가 이목을 끌만한 부분에서 데모를 끝내보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끌 거예요. 적어둘게요. 아빠? 여기서 뭐해? 그리고 오늘 저녁에 스튜디오에서 또 뭘 한 거야? 그저 걱정한 것뿐이다. 너를 스튜디오 근처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있을 거라 생각했지. 또 무슨 일로 시끄럽게 하려는 거야? 미안해요, 현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빠가 미안한 거겠지. 나는 전혀 사과할 일이 없는걸? 그나저나 나도 뭘 주문해야겠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스페니쉬 사랑 가루 어떠신가요? 오, 그건 뭔가요? 간단히 말해 우유와 생강이 들어간 코코아입니다. 우유와 생강이 들어간 코코아. 맛있을 것 같네요. 스페니쉬 사랑 한 잔 부탁하죠. 코코아인데? 우유랑 생강이 들었다고? 오, 추러스 같은 거.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손님. 이런. 이거 죽이는 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아빠. 그래. 그거 다 마시고 제발 집에 돌아가요. 네가 그 무능력한 변태에게서 떨어지자는 이상 절대 안 된다. 그 사람은 내 커리의 중요한 조각이란 말이야. 나도 모리스가 어떤 인간인진 잘 안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 시장은 바뀌었어, 아빠. 아빠가 일하던 20년 전이랑 다르다고. 게다가 아빠가 떠난 동안 모리스는 유명해졌다고. 많은 슈퍼스타들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놨단 말이야. 나도 이 업계에 많은 정보통이 있단다. 그 인간
인간은 많이 변하지 않았어. 이게 만약 변했다 하더라도 너를 결코 이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진짜 그 모리스라는 사람이 뭔가 안 좋은 게 있긴 있나 봐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걸 보면. 근데 좀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말해주면 레이첼이 납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냥 억지 부리는 걸로 보면. 망상 좀 그만해. 처음에는 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무서워하던. 이제는 이 어깨도 두려워하잖아. 다음은 뭔데? 내가 숨쉬는 공기가 두려우니까 집에 감금하기라도 할 거야? 너는 아직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워. 썸. 그럼 이해를 시켜봐.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더 나은 방법이 있잖아. 엄마한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야? 둘이 15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냐고. 자기 딸이랑 대화하는 법조차 모르면서. 레이첼. 네.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해줘요, 아저씨. 그냥 무조건 슈터 슈터니까 레이첼은 왜 이 사람은 나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왜 자꾸 쓰지 말라는 거지? 싶은 거지. 하지만 아빠도 노력하고 있단다. 더 노력하란 말이야. 왜냐면 지금 아빠는 누구도 돕고 있지 않단 말이야. 나도 아빠도 아무도. 나도 안단다. 하지만 내게 기회를 주렴. 그거 아니, 아빠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린단다. 에휴, 이거 그 아내 부인을 여의고 아빠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 어린 젊은 딸을 혼자 돌보고 대화하기 어려울 때지만. 하지만 꾸준히 배우고 있어. 아니면 누가 아니 아빠가 이 어깨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네 매니저가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 아빠 정신 나갔어? 말도 심하게 하네. 아빠는 이쪽 일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 말했잖니. 아빠도 아는 정보통들이 있다고. 네가 말하는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단 말이다. 물론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있겠지. 하지만 우린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아빠 스스로도 잘 알잖아? 내가 아이돌에서 솔로로 전향하면서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 만약 조금이라도 느리면 분위기를 타지 못해서 모든 걸 잃고 말 거야. 만약 아빠가 네 매니저가 되는 게 싫으면 적어도 모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을 고를 수는 없겠니? 이 정도는 타협을 하는 게 좋겠지. 안 내켜. 레스터 씨는 지금 커리어의 정점에 있어. 지금으로서는 내게 최선의 기회야. 너무 아빠 망상에만 집착하지 마.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이제 집에 제발 돌아가죠. 쉬라고. 우리 스튜디오에는 다시 찾아오지 말고 이따 거기로 돌아갈 거니까. 페스티벌에 대비해서 더 연습해야 해. 며칠 안에 시작할 테니까. 페스티벌에 참가하면 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집에는 언제 올 거니? 나도 몰라. 우리 레이블이 제공하는 호텔에서 머물 거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봐, 아빠. 잠깐, 레이첼! 가버렸어. 잠시만 실례하겠소요, 님. 아이고. 먼저, 오늘의 프레야는 뭘 썼는지 한번 볼까? 요즘 프레야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침묵 속 사랑.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나는 그녀를 태운 뒤 또 다른 토요일 밤의 데이트를 위해 그녀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또 다른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데이트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가진 토요일 저녁 데이트였다. 우리의 취미와 관련된 멋진 이벤트가 매주 일어나는 건 아니니 우리는 아니 나는 이라고 해야겠다.
아파트에서 가끔 하던 푹신한 저녁이 그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넉 달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보다 서로 더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말에 나가야만 하는 여행의 사람이고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 방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키를 넣고 물을 내린 뒤에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위인이다. 그게 내가 매주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 둘에게 가장 공평한 선택의 이유였다. 내 말은 그냥 온라인으로 먹을 것 주문하고 교통 찾은 걱정 없이 쉬면 되잖아. 그게 좋지 않아? 내가 밖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었다. 우리가 같이 지낸 첫 달에 이런 일이 잦았다. 그 후에는 그저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는 그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리 멀진 않았지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말이라 차가 미친 듯이 막혔다. 도로에서 벗어나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을 방해하는 건 내 재생능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 노래를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 음에 맞춰 흥얼거렸을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완벽한 침묵뿐이다. 우리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상태가 변화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외향적이고 상냥하고 말이 많은 여자가 되었다. 나는 자신이 매우 말수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나조차도 그녀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두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몇 명에게도 인사하는 뒤 쇼케이스 중인 게임을 하기도 했다. 어? 이거 머츠리랑 아쿠아 얘기 아니야? 우리는 서로의 옆자리에 앉아 하는 게임마다 그 게임의 스토리, 예술성, 음악, 게임플레이, 느낌, 그리고 그 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평가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할 때는 하는 스타일이라 게임 도중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고 그것은 그녀가 이제는 상호자 위에 빼앗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만 같았다. 저랑 좀 비슷하네. 저도 사람이랑 놀고 막 미술관 가고 전시회 가고 여행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활동을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나면 꼭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한다든가 좀 쉬어야 돼요. 아니면 에너지가 다 빠져서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온 뒤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들을 위한 녹차라떼 두 컵을 사왔고 우리는 같이 넷플릭스를 보며 오직 몇 마디만 나누었다. 나랑 데이트하면서 지루하지 않아? 그녀가 물었다. 아니, 또 이 주제야? 나도 알아. 다시 말 꺼내서 미안하지만 오늘 네가 나한테 화가 났을 때 너무 조용했어서 그래. 아, 자기야, 화난 거 아니야. 내가 왜? 나도 몰라. 그냥 나는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고 넌 엄청 외향적인 사람이잖아. 그리고 가끔은 내가 네 진짜 모습을 내가 억제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 언제나 참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 밤은 굉장했고 자기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서 나와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고마운데. 우리 둘 다 자기가 얼마나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바뀌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잖아. 왜 나를 좋아하는 거야? 지난 몇 달 동안 12번은 넘게 물어본 것 같아. 알아? 나는 웃었다. 나 그냥 더 확실히 듣고 싶어서.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자기야, 자기야. 울지 마, 괜찮아. 그리고 그 질문은 나도 왜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또 그 대답이야. 왜냐면 사실인 걸 내가 아는 거라고는 자기 옆에서 제일 편리하다는 거야. 그냥 행복하고 안심되고. 그리고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알아야 해? 위험하게 들려.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 같잖아. 제일 편하고 행복하고 안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근데 확실히 너가 좋아하겠다 이런 확신의 말을 듣고 싶은 거지. 자기야, 나를 믿어봐. 나도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정말 역대급으로 긴 시간 동안 헷갈렸었어. 하지만 내가 살면서 느꼈던 기분 중 최고란 말이야. 자기는 어때? 왜 나를 좋아해? 누가 너 좋아한대? 나는 한순간 말을 잃었다. 표정 좀 봐. 자기야, 나한테 그렇게 장난치지 마. 거의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좋아, 저거
적어도 나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네. 그녀가 미소지었다. 내 질문에 아직 대답 안 했어. 비밀이야. 불공평해. 나도 알려줬잖아. 네 의견에 반박할 수 있어서 미안하지만 나도 몰라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한 대답이잖아. 나도 알아. 우리에게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자, 이게 내 내성적인 여자친구 하나. 그녀에게 말해준 내 대답은 명백히 거짓말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건 매우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아닌 다른 내성적인 여자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상상해본 적이 없다. 아니면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침묵 속에 잠긴 차만 왔는데 아직 쓰는 중인가? 오늘 그럼 좀 굉장히 현실적인 커플의 이야기여서 다른 성향의 사람이 어떻게 타협하고 보는지의 얘기라서 괜찮은데? 오랜만에 페이스북도 좀 볼까? 바쁜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다 열렸네? 더 나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운 것들에 대한 페이를 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널리스트로서 일하고 있어요. 저를 아름다운 딸 세대 아버지요. 갈라. 전 베테랑 군인, 현재 병원제 입증, 좋아하는 것들, 생강으로 만들어진 따뜻한 메뉴, 메탈 메이드 음악을 좋아하고 최근 풀메탈 자해들을 좋아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스스로를 치료하는 것. 루아. 루아도 커피숍이 바뀌네요. 드디어 한국말이다. 불어여서 어려워. 밝은 달을 사랑해요. 싸움는 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시가 씨의 큰 팬이에요. 주중에는 9시부터 5시까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를 읽고 박물관에 가요. 금지된 사랑이라고 있죠. 아 이거 저번에 읽은 것 같다. 금지된 사랑이라고도 느꼈나요? 베일리스. 펑크 음악을 좋아한다. 현재 하고 있는 것. 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인생을 하나하나 채색해나가기. 오늘 저만의 전시전을 열고 말 겁니다. 활동으로 벗어나고. 하이드. 잘 생겼어. 지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축이지만 삶의 진실과 목적을 찾아다니지. 지난 10년 동안 내가 24시간 피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좋아한다. 피에 취해 있다. 모델. 과거에는 주식 트레이더 사업가 대체 자본가. 머트리다. 귀여워. 이지려일인가? 로에? 비슷하게 느껴져. 게임 개발자. 풀메탈 컴플리트 시리즈의 작업 중인 프로그래머. 좋아하는 것, 내 사적인 시간. 위에 말했던 것처럼 풀메탈 컴플리트 시리즈의 작업 중. 레이첼. 레이첼도 원래는 아이돌 그룹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솔로 사진. 레이첼 프로렌시아예요. 제가 화면을 통해 노래하고 춤추고 모델링하는 걸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하고 새로운 앨범을 열심히 준비해봤답니다. 닐도 있네. 여기에 당시의 소개림입니까? 여기에 당시의 소개림입니까? 여기에 당시의 소개림입니까? 만들기만 했구나. 아쿠아도 있고. 낮에는 연구원, 밤에는 야망무진 게임 개발자. 아틀란티스에서 온 이너이자 친절하게 내성적인 성격 차에어가. 풀메탈 컴플리트 모든 비디오게임 할머니. 귀여워. 우리의 기술을 최대한으로 진보시키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시애틀로 왔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을 찾고 있어요. 머틀이란 팬들이다. 귀여워. 고양이가 진짜 딸바보는 딸바보다. 아버지이며 음악 애호가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가족 음악. 레코드점을 운영하며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드리죠. 참 진정한 딸바보죠. 재밌네요. 가면 사실 이렇게 알 수 있구나. 그냥.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일을 신경 쓰느라 바빴으니까요.
네? 방금 일어난 언쟁을 못 들었어요, 마트씨. 물론 들었죠. 대부분은 무시했지만요. 어차피 제일도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이네요. 뭐가 대단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의지에 따라서 관심을 나누고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방문 같은 언쟁이 일어나면 말이죠. 지금 제 피드백에 집중하지 않고 저 사람들 대화를 들었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들으면서도 특별기도 하고 있었어요. 봐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하셨네요. 의지에 따라서 관심을 나눴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되나봐요. 대가족에서 자란 게 그럴 땐 도움이 되네요. 봐요.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나저나 슬슬 돌아갈래요? 네, 조금 늦었죠. 야, 현이. 우리 이만 갈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맛있는 음료 대접해줘서 고마워요. 가시는 길 조심히 가세요. 스키스키스 돌다. 그럼 이만 가게를 닫아볼. 돌아오셨네. 커피도 들고 갔던가? 돌아오셨군요, 헨드리 씨. 괜찮으십니까? 손님. 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레이첼 양은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딸아이는 놓쳤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레이첼 양은 분명 괜찮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이런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뭔가요? 손님과 레이첼 형의 말다툼을 들었는데요. 뭔가 계속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왜 연예계를 떠나신 건가요? 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는군요. 불편하시다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떠난 몸이에요. 그땐 한 세계의 시작을 같이 맞았었지. 걸그룹이 매우 인기 있던 시절이었어요. 90년대엔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전 아직도 그 시절을 즐겁게 기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인을 일하다 만났습니다. 레코딩 레이블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어요. 평화로운 삶이었죠. 걸그룹의 매니저로 일하는 건 평화로운 삶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치질에 업계의 어두운 인연들까지 정말 전부 다 나왔었죠. 하지만 절 정말 힘들게 하는 건 팬들이었어요. 악성 안티 팬들은 최악이었죠. 여성 팬들은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데 미쳐있었고요. 상상조차 힘든 일들을 하고 다녔죠.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인가요? 자신만의 슈퍼스타의 라이프 스타일을 베끼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많지요. 그리고 남성 팬들, 그놈들은 더했어요. 남자들은 여그룹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상품을 시켰죠. 사진 악성, 스토킹,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말입니다. 인터넷에 키율이 생기기 전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미 존재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누구나 사용하던 시절은 아니고 제가 그런 나쁜 짓들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행동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평화롭다는 말을 꺼내지도 마세요. 그 시절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잃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 시간에 고양이에게 치명적이죠.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결혼한 뒤로 나와 와이프는 레코드점을 열었어요. 크진 않지만 나름 타겟 팬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에요. 우리 작은 가족에게 충분하고도 남아요. 여전히 음악계의 친구들과 소통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친구들은 가끔씩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1년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곤 하죠. 주로 제 집에서요. 눈이 침침하기만. 아이고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만 집에 가봐야겠어요. 혼자 들어가셔도 괜찮으셨어요. 나는 걱정하지 말아요. 비록 늙은 고양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답니다. 나중에 봐요, 형. 그리고 아까 말다툼에서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표현은 안 나오네. 블랙매직. 달콤하고 시원하고 마법처럼 깨어나게 해주는 한잔. 달콤하고 시원하고 마법처럼 깨어나게 해주는 게 뭘까? 생물론 일단 커피랑 민트는 들어갔는데 달콤하다는 거 보면 꿀이 들어갔나 보네. 다음에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했는데 태아가 안 오네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걱정이 되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요. 마스크 구하기 힘들긴 하지만 손도 잘 씻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성우지망생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